여기가 흐리심의 교회에 가는 길에 교회 입구입니다. 흐리심의 교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뒤로 보이는 교회가 흐렙심의 교회입니다. 흐렙심에는 가야네 공동체 일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. 이 나라 왕이 흐렙심에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흐렙시메가 청혼을 거절하자 왕은 여성 공동체 전체를 몰살하게 됩니다. 여성 공동체는 로마의 기독교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. 제 뒤로 보이는 교회가 바로 그 흐렙시메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600년경에 지은 것 같습니다. 300년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에 600년경에 이것을 기념해서 흐렙심의 기념교회를 건축했습니다. 이 흐렙심의 교회 지하에 들어가면 흐렙심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. 여기가 흐렙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.